이상벽 씨는 미스코리아 예심을 10년 이상 MC를 보셨다고요? 네, 제가 미스 전북을 10년 동안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 뒤를 가보면 네. 아주 그 풍경이 정말 어때요? 무슨 거의 무슨 전쟁터처럼 아. 붙은 애들은 붙은 애들끼리 뒤엉켜서 울고 떨어진 애들은 떨어진 애들이 뒤엉켜 우는데 보면 끝나고 나와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애는 울어서 여긴 벌써 까맣게 다 물들어 앞에 건 지가 뛰어 이건 눈썹도 띄고 여기 안에 거 뻥을 거 또 빼고 아니 거기 뻥을 넣어요? 아 뻥을 맨 나중에 이제 머리 네, 여기 사자머리 이제 가발 네. 이걸 이제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난번 내가 이훈숙이한테 가장 그랬잖아 니가 쌍게 피지떡이라고 그랬잖니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 그리고 근데 왜 그 미인대 선발 기준이 우리 동네 미인하고는 기준이 달랐잖아요. 우리가 본 왜냐면 세계대회 기준은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맞춘 미인을 뽑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한 미인인데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이제 세계 미인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사람이 이제 장윤정 씨가 처음에 또 입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다 외워. 어. 심리학자 이름만 못 외우죠. 중요한 거. 고무력에 미가 누구냐면 김미림이. 예. 네. 네. 우리 또 이현수 원장님도 아신 저하고도 저 친구처럼 지낸 친구가 있어요. 예. 미스 코리아들이 또 이런 저 같은 사람을 방심하면서 좋아해요. 나는 도대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했어. 조만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저도 기억나는데 김성희 씨 사진이 있었어요. 김성희 씨. 네. 77년도 미스코리아 진이었죠. 진짜 압권이신 거예요. 굉장한 미모로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김성희 씨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 처음으로 CF를 그 치약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 당시 처음 나온 플라그 치약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때 김성희 씨랑 같이 찍은 아역이 바로 접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 네. 치약 치수 이제 저 양치질하기 싫다고 막 뗐으면 아, 김성희 씨가 와서 그 치약을 짜서 자 이 하면 제가 치아를 이렇게 닦는 그걸 김성희 씨랑 같이 찍었어요. 그때 김성희 씨 대단했었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니 갑자기 주영 씨 주가가 달라 보이는데. 이윤숙 원장께서는 김성희 씨랑 친분 있지 않으세요? 전까지 네. 계속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저희 사롱에 놀러 오기도 하고 예. 근데 워낙 착하고 가정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아빠도 똑같이 그렇게 가정적이라서 아들만 둘 난 그 아들하고 남편도 아들이래요. 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먹이고 놀아주고 하는 거에 너무 전력을 다하고서 자기 살찔 새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 뭐 노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셋이 다 뭐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풀장애를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선 그런 여건이 좀 안 좋다고 미국에 가서 그런 자기 식구들끼리의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서 집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큰 집에 볼 때 그 미스 코리아들은요. 예. 저희들은 그 심의안이 없어서 그런지 뭐 저런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됐나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손정은 씨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친구랑은 나랑 그 연극을 한 편을 같이 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그건 나오기만 하면 관객이 숨을 죽이더라고. 근데 가끔 걸음걸이에서부터 그런 거 다 가리키나 봐. 그런데 진짜 그런 연극은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들은 얘기로는 미스 코리아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노원이죠, 노원에. 김성희 씨가 만난다고 그러고 내가 회장을 했어요. 2001년도에 회장하다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그 후에 아마 그 노원회가 잘 안 돼서 그때는 책도 냈거든요. 미스 코리아들이 뭐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몸매 가꾸기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팬카페가 있어가지고 열어보면은 195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있나 지금도 이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 팬카페의 최근 근황이 아직도 예쁘고 아름답다는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MBN 방송이 미국 전 지역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서 아, 그럼 지금 영어로 합시다 그럼. 예? 아니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에 사시는 김성희 씨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 같은 사람이 미스 코리아를 나가면은요 예. 아버지한테 다리 몽댕이가 부러졌어요. 그런 집안에 많이 있었죠. 그랬던 시대에 정말 뭐라 그럴까
과감했고 그리고 또 저 원장님 같이 저렇게 옆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을 예. 아, 인연법으로 만나고 이래서 미스 코리아가 되신 분들은 정말 천운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지만 나온 여자들 쳐다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벗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천운을 받으신 분들이 또 오연경 씨, 뭐 김성령 씨, 그다음에 장진영 씨도 있고요. 장은영 씨도 있고. 장은영 씨, 예. 이승현 씨. 다 이훈숙 원장님. 김사랑 씨까지 예, 만드신... 이훈숙 원장님이 예. 탄생을 시켰어요. 네네. 저 천운을 딱 알아보겠다고요. 원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왜요? 아, 무조건 미인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 결혼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아들이 아니, 둘이시잖아요. 아, 친하게 지내자는 처음에 딱 오셨을 때 감이 네. 오셨어요? 김성령이가 키가 크고 너무 뽀얗고 깨끗하고 예쁜 그리고 얼굴도 자그마하고 내가 정말 찾던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 당장 수영복을 입혀보자고 그래갖고 보자마자 수영복부터 입혔어요? 네, 무조건 근데 입혔죠. 왜 수영복을 입히신 거예요? 몸매 보시려고? 몸매도 보고 이제 신체 밸런스가 어떤가 이런 것도 보고 또 몸매에 흉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기왕 저는 작품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원재료 조사를 했죠. 예. 52번 미스 서울 김성령. 52번 미스 서울 김성령. 그때 다 기억하시죠? 미스 코리아 입던 그 파란색 수영복. 네. 아~ 번호표 여기다 달고. 번호표 여기다 달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갖고 이제 뭐 하여튼 그 사람들 고생도 참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김성령 씨를 정말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이번에는 내가 이제 진을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사실은 나가라 그랬어요. 장윤정이 나갈 그때. 예. 근데 사실은 그 장윤정 씨가 88 올림픽을 더 안 봤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윤정이가 예 세계대회 나가서 그 덕을 안 봤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네. 그 미스코리아들도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성형을 합니까? 옛날부터 궁금해했던 거예요. 아, 하겠죠. 예, 성형을 한다고 다 이뻐지진 않아요. 아, 근데 정말 하긴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성형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 얘기는 네. 성형을 하면 혹시 뭐 미스코리아 자격이 없대든가 뭐 그게 이전부터요. 자연미와 조현미가 있는데 자연스러우면 조현미도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 김성령 씨 미스코리아 대회 나왔을 때 네. 뭐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심사하러 들어가는 때 네. 지가 옷을 입고 거울을 본다고 네. 의자 위를 여기를 이렇게 의자를 몇 개 놓고 거울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보다가 이게 왕창 쏟아지고 넘어져서 여기를 다쳐갖고 막 피가 났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중간에 병원으로 실려가서 아 나는 미스코리아를 하지 말라는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나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정말 투혼을 발휘해갖고 예. 아픈 몸을 끌고 웃으면서 다시 심사를 다 끝내고 여기 피를 흘리면서요. 네, 치료를 하고 왔어요. 이 모양을 하면서 네. 계속 3시간 동안 웃어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 미인들이요 발꼬락이 아파서 막 발꼬락이 까지고 그래서 피가 막 나고 그래도요 그 순간은 아픈 줄 몰라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끝나고 나면 막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아까 뭐 가슴 뭘 뺀다고 하시고도 예. 그랬잖아요. 근데 빼는 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그 재질이 좋아져갖고 별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예. 옛날에 이렇게 강력 접착제 테프 예,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붙이다 보면 이 테프를 띌 때 살도 찢어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예. 사실은 신이 만든 예술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그렇죠. 아름다운 몸매를 몸 나름이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원장님은 그러면 미용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미스코리아 대회 내보내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 이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요. 예. 이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미스 스마일 항공 거기에서 예. 이제 처음으로 그걸 해갖고 신문에 냈더라고요. 미스 스마일에 발탁이 된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쭉 나왔는데 이승현 씨가 이렇게 신문에 쭉 나왔는데 스마일에 1등을 했는데 예. 자태가 참 예뻤어요. 이 윤곽 자체가 이렇게 신문 사진이지만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승현 씨를 찾아갖고 너 미스 코리아 좀 나갈래 했더니 제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를 나가야 해서 넌 나가면 가능하거든 해볼래? 그랬더니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열심히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친구 중에서 자매 둘을 한 집안에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를 낸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설수연, 설수진인데 네. 아~
처음에 설수진 저희 저 언니가 미스코리아 나간다고 할 때 우리 친구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들 앉혀놓고 그냥 좀 보수적인 애인데 야 우리 딸이 미스코리아 나간다 이거 토냐. 저번에 군 출신이셨죠. 예,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미스코리아로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 보람을 보니 이제 실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둘째도 내보내서 또 성공을 하고 네. 전에는 미스 코리아가 된다는 게 그냥 미인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시절 네. 미인 대회에서 진선미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방송 MC로 네. 곧 그렇죠. 발탁이 되고 여러 뭐 영화 배우로도 발탁이 되고 일종의 그 이제 스타 반열에 오르는 등용문 구실을 네. 했었어요. 네. 제가 한참 그 MC로 활동할 당시에 제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미스 코리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저는 170이 좀 안 됩니다, 키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 180씩이니까 무조건 하이힐 벗고 해라. 그래도 170까지 난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밑에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끼리 이제 니주라고 그러는데 단을 대놓고 단을 대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카메라가 절대 밑에는 안 비치지 위에만 비치니까 내가 약간 큰 걸로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미스코리아가 방송 그 저 MC 분야를 거의 다 그렇죠. 통일했던 한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오연경 씨나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오연경 씨는 그때 이미 그 CF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미 배우였죠. 예. 이제 CF를 학생 때서부터 하고 있었는데 예. 보니까 너무 서구적이고 볼륨도 좋고 예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미스코리아를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제가요 이러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그걸 굉장히 망설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뭐 방송 제의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왔는데 내가 미스코리아를 나갔다 떨어지면 오히려 자기가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설득시키느라고 또 혼났죠. 근데 이제 자기는 왜 너가 그렇게 자신이 없냐 했더니 미스코리아 얘기 들으니까 다 돈 내고 한다는 건데 예. 자기는 돈을 낼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오연경 씨는 소녀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돈을 낼 수가 없대. 그래서 나를 믿고 그냥 해봐라. 돈이 드는 거면 내가 돈을 주마. 근데 돈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믿고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도 그때가 두 번째 2등 한 사람이 고현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소문에 고현정이가 진이 된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오현경이가 고현정이한테 떨어지면 그때 무슨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 떨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바로 전날까지도 전화가 왔어요. 연기도처럼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내가 밀어줄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미용실을 통해서 진이 되거나 수상을 하면 미용실에 뭐 얻어지는 게 있나요? 저는 참 그걸 보람으로 생각해요. 한때는 그 한참 전성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용 미스코리아가 등용문이 돼서 연예계에 있을 때 TV 채널을 어디를 돌리든지 다 내 자식들이에요. 아, 제자들 같아요? 자기네에서 그렇게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으면은 그 뭐 자기 주제를 잘 파악 못한 그 미녀 후보들 중에서 돈 싸들고 와서 원장님 미스코리아 진선미 말고 그 바로 밑에라도 미스 한국일보라도 시켜주세요. 그런 청탁이 들어올까요? 아 있죠. 있었어요? 네. 최고. 아니 이제 세상 지나갔으니까. 네네. 최고로 많이 가져온 게 얼마 들고 온 여자가 있었어요. 어차피 또 지나간 얘기니까. 예. 기자 본색. 네. 액수를 가지고 저는 그거를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냥 보따리 007 네. 가방. 네. 보따리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예예. 예. 가져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제가 돈이 많아요. 근데 가진 자의 여유. 네. 대학인데 그 수능 저 만점자들 인터뷰하면 꼭 공부는 참고서 갖고 잠을 충분히 잤어요. 잠이 7시간 잤어요. 네, 미스코리아도 꼭 그런 정답이 있어요. 이 사회자가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면 한결같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좋아한대요. 그 왜 그럴까? 털털해요, 이런 뜻인가? 그 어린애들이 먹을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그리고 생각같이 그 미스코리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사는 애들이 드물어요. 요즘은 뭐 학벌도 좋고 부유하고 그랬지만 아까 정덕희 씨 얘기했듯이 그 시대에는 조금 웬만큼 갇힌 집에서 미스코리아 안 내보낼라 했어요. 그래갖고 한때는 미스코리아 조금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숫자가 모자라니까요. 술집에 나가는 애들도 예쁘면 막 밀어내보냈어요. 너 진시켜준다고. 발표할 땐 도망가야죠. 원장님. 네.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미스코리아 선발대 보면 헤어스타일이 다 맞아. 비슷비슷해갖고 맞아. 일명 막 사자머리라고 이렇게 막 붕붕짝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근데 왜 꼭 이렇게 사자머리를 다 만드는 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수영복에서요. 우리가 볼륨이 약할 때는 머리를 갖다 풍성하게 살려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균형 사이즈가 맞게끔 보이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가능하면 길고 웨이브를 풍성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신체가 좋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군요. 네네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장진영 씨 얘기만 맞아 여쭤보면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장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장진영 씨가 의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패션쇼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예. 그래서 가보니까 무대에서 너무 이런 자태가 예쁘고 도드라지고 피부도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 뒤 쫓아갔어요. 그래서 너 미스코리아 하라고 막 거기서 설득을 시켜갖고 저희 집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키가 조금 적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막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심사를 한다면 난 장진영 씨 같은 사람 뽑겠어요. 근데 굳이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에는 들어갔지만 수상은 못했죠. 그렇지만 그걸로 데뷔 계기로 해서 어쨌든 스크린에 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김소영 씨 의사 있죠, 한의사. 그분도 제가 강력 추천을 해갖고 한의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미스코리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다이어트 식품이 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미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이 스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노력하고 그걸 계기로 삼아야지 됐다고 거기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만도 못하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내가 무슨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난 이 스펙을 꼭 얻어서 남보다 좀 다른 시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자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사람이면 꼭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 얘기하다가 지금 떠오른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배우상이었느냐의 역사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저 옛날 좀 연세 있는 분들은 50년, 거의 70년대까지 유명한 미스코리아 진이야.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다고 보도 나와요. 재미교포. 생각하면 참 웃긴 거예요. 단지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때는 미국에서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이 미국에서 하는 그 시민권자랑 결혼한 거였고 70년대에서부터 아마 재벌 2세 이런 걸 겁니다. 뭐 고현정 씨가 대표적인 거겠죠? 청년실업. 근데 저 같은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게 감옥살이더라. 그 집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거기 맞춰 살아야 되니까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셀리브리티, 유명인이라고 그러죠. 주로 연예인들은 연예인하고 혹은 스포츠 스타하고 대중적 명망가랑 결혼하려는 게 현재 이제 추세고 아마도 한동안은 이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 작가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오신 여성 출연자분 중에 가장 배우자가 미남이 최경호 기자님이래요. 어떻게 미남을 아니 저는 진짜로. 진짜 사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너무 소문이 자주 보여질 수 없어요. 꼬셨는지. 아니 그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최창호 씨와 꼬시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저처럼 자 목소리 크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강현재 변호사가 법조계 미스코리아인데 저는 언론계 미스코리아였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똑똑하지, 그다음에 말 잘하지 막 이러면은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히 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세 보인다, 뭐 억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저 안에는 여리고. 또 이제 모성애도 있고 여자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알아주질 않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 신랑은 저를 딱 보자마자 나는 너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런 모습이 좋고 그다음에 유머러스해서 좋다. 이런 거에 제가 이제 훅 넘어간 거죠. 결국 유머군요. 얘기 다 했죠? 쉬었다 갑시다. 내 마무리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짠지같이 생긴 사람은 집에서는 편해요. 들어오면 남편이고 나가면 동네 아저씨 취급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잘생겼으면 나 같은 걱정, 모두 걱정이잖아요. 예. 우리 윤문식 선생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집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군데 잘생긴 데는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집세기도 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영남 씨한테 뭐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한 40년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연예인을 그것도 정상의 연예인을 그것도 여복 많은 남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조영남 씨 같아요. 예? 말을 두고는 아니 조영남 씨한테도 분명히 잘생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럼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어디에요? 방송에서 이렇게 참 하시다가
아 진짜 조영남 씨를 따를 수 없는 저 양반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구나. 예. 진짜 매력은 숨겨진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것 같아요? 조영남 씨한테 잘생긴 한 대목이 어딜 것 같아? 목소리? 아니 목소리야 뭐 당연한 거고. 손? 아니요. 치열이 이 치열이 참 되게 옛날에 왜 저 여성들 중에 누가 좀 예쁘면 그이는 참 웃는 이 속이 이뻐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조영남 씨가 입 안에 그렇게 보석 같은 그런 그 매력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한테는 치아가 매력인 게 벨칸토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방송에서 만나면 전에는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만 할게요.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즐겁게 하는 여자보다는 길을 즐겁게 하는 여자가 훨씬 낫다는 진리를 더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궁이 뉴스를 좀 만나볼까요? 네, 어떤 미인들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와, 탄성이 쏟아지네요. 1대 여배우 트로이카 문희 남정임 윤정희 2대 여배우 트로이카 장미희 유지인 정윤희에 관한 기사입니다. 야 정말 네. 미인이셨네요. 아, 지금 봐도 정말로 예뻐요. 오드리 헵번 같아요. 야 그 당시 저 세 분 인기 어마어마했죠 이상벽 씨. 아유 대단했죠. 저는 이 저 방송 그때 이제 신문 기자 시절인데 예. 그 이제 영화사에서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기에 앞서서 보도용으로 예. 각 신문사마다 그 스틸을 쭉 보내줘요. 예, 사진을.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좀 그 이렇게 뭐 재량껏 골라서 쓰는데 예. 정윤이가 정말 아주 예쁘게 그때 가을비 우산 속에라는 영화 스틸이 왔을 때인데 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저 우리 사진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걸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걸 키워가지고 제 그 이렇게 그 책상 원고 쓰는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게 기자들이 오가면서 항상 그걸 들여다보고 가고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을 만큼 당시로서는 뭐 추종을 불허할 만큼 거의 완벽한. 요즘처럼 뭐 보톡스를 맞았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닌. 정윤희 씨는 화장도 과도하게 안 했어요. 그냥 본 바탕이 참 오목조목하게. 예쁘게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문식 씨도 트로이카 사진들 보면서 기억나시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일단 1대 트로이카인 문희 남정임 윤정희 씨죠. 그리고 저도 저기서 트로이카 중에 그 문희 씨가 또 재밌더군요. 예. 그 여러분 아시는 그 로드 캐스팅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해서 그걸 캐스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양택조 씨가 했어요. 그래서 일학 스타가 되셨던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운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탐미자 씨는 같이 활동하실지 않나요? 그렇죠. 1대 트로이카 저 정윤 아니죠. 윤정희 남정희 문희하고 영화를 같이 했어요. 예. 그 세 사람의 성격을 다 잘 알고 있죠. 아, 어땠나요? 아, 뭐 다 좋다고 해야 되나. 윤정희 씨는 정말 그 어려운 걸 딛고 스타가 됐기 때문에 예. 남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예. 마음이 그렇게 착했어요. 문희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고고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잘생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딱 정윤이 트로이카 시대를 넘어가서 정윤이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예. 이렇게 집도 아래우층에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얼굴이 이쁘면 좀 못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착했는지 그 이쁜 그 꽃한테는 어째 그래 못생긴 볼대들이 막 그냥 찝쳐버리는지 아유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좀 눈 좀 이렇게 피해라 그러면 아유 피하긴 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꾸 오는데 어떻게 언니 딱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용감한 그 지금 현재 남편이 그냥 용감한 왕벌이 와서 탁 채갔죠. 정말 미인은 그렇게 체감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김도우 씨, 그리고 이 트로이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예, 그 트로이카라는 말은 원래 그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건데 아. 그 삼두마차 네. 그러니까 끄는 걸 이제 트로이카라 그랬는데 기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용어를 그게 한 60년대 그 초 기자들 연예 기자들이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 묶어서 비슷하게 1, 2년 사이에 세 사람이 다 데뷔를 했거든요. 저 세 분이 문희 남정임 윤정희 씨가 그리고 이제 2세대 트로이카 시대 이제 70대 말부터는 저도 이제 한 멤버인데 장미 정윤이 뭐 유진 예 유진 씨 그러니까
전 뭐 그들과 80대를 같이 이제 지나왔는데요. 네. 유진 씨는 뭐 지금 이따가 지금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마주치는데 방송 많이 하시죠? 예. 예. 그 지금도 뭐 다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그 유진 씨 따님이 이렇게 미인이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엄마를 닮았다고. 예, 예. 이윤수 원장님하고 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동우 부장님하고 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윤희 씨나 유진 씨, 저 장미 씨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그럼요. 좋아하는 누나지만 얼마 정윤희 씨 그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입술이 얼마나 대체 우리 최박사님이었다면서 네. 언제 공부해서 박사 됐는지를 내가 이해를 짬짬했어요 짬짬. 아니 김각수 씨도 그 2대 트로이카들의 그 신드롬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장미에 대한 특별한 애정 같은 게 늘 있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거 완전 제 멋에 겨운 거거든요. 그때 어떠한 여배우라도 마이크를 들이대면 스테레오타입처럼 정해진 말만 나오는 거예요. 뻔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장미 씨는 자기 목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튀고 어떤 때는 거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저 여자는 너무 이상하잖아, 내숭 떨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 자기 자기를 드러내서 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정말 큰 누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영화였는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기 때문에 정윤희 누나의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는데 그 앵무새가 어떻게 울는지 꼭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예, 벌레 먹은 장미인데. 벌레 먹은 장미, 맞아요. 어떻게 약이라도 가서 좀 뿌려주고 싶은데. 아니, 벌레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장미가. 네. 아니, 양원경 씨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진짜 우리 청주극장, 현대극장 그런 데서 할 때. 아버님은 좀 알아. 그런 데서 할 때. 아버님은 좀 알아. 그런 걸 보러 가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잡으러 오셨어요. 잡으러 왔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잡히면은 뭐 정학도 먹고 뭐 근신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중3 때 그 몸으로 울었다를 보고서 아 보셨어요? 난 못 봤어. 아 난 봤지. 어떻게 보셨어요? 치하고 얼굴이 저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 나는 이렇게 어리게 보이니까 못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빼먹고서 가서도 보고 그랬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거기서는 대충 한번 들여보냈는데. 미스테리야 박사 된 게. 야, 근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 동굴 씬 장면이 아, 지금도 눈에 선해. 아주 정말 그 우리 이윤수 원장님은 정윤희 씨랑 친분이 있으시죠? 어땠어요? 너무 예뻐요. 그러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전 정말 예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한 번은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 야, 너같이 예쁜 애를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한테 시집을 갔니? 내가 난 너가 너무 아까워. 내가 부회장님이 화내시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래요. 예. 자기는 그분한테 잡혀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한테 잡혀서 계속 이렇게. 근데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요. 그 시어머니를 옆에 계시는데 점심을 예. 늘 해다 주시고. 어머나. 예. 그리고 살림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윤이 그러면 굉장히 뭐 사치도 하고 돈도 잘 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항상 완벽하시네요. 예, 그 백화점 그 옆에 자판기에서 파는 주름치마 있어요. 이렇게 고무줄 들은 거. 그거를 지 사이즈에 맞게 딱 잘라서 입고 맨날 자랑해요. 어머나. 근데 노점에서 파는 거예요. 예, 예. 그거 싸서 입었는데 근데 그래도 예뻐요. 몸통이 동글동글해갖고 너무 예뻐요. 김도우 씨 원래 성격은 어떻나요, 정윤희 씨가? 정윤희 씨가 정말 치자고 이럴 땐 뭐 별로 그렇게 상상할 만큼 그렇게 환상적인 생각은 안 가졌는데 예. 예, 정말 그 조기웅 회장하고 결혼하고 조기웅 씨 있는 그 애기들 다 키우고 예. 자기 애 낳아가지고 키우고 예. 그래서 절대로 이쪽하고 미련을 안 두고 예. 수없이 유혹에 들어가서 다시 출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만나기 위해서 카메라가 가다가
김아무개한테 한번 가봐라 하는 게 나한테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도 와요. 지금도 연락하시고? 네, 지금도 지금 전화하면 준호 씨 잘 계시죠? 그러면 네, 저 잘 있어요. 아직도 변함이 기자 목소리가 변함이 없네요. 그래. 예. 그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끝나거든요. 예. 뭐 남편 얘기나 하고 그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떠나고 난 뒤에 그게 아름다워요. 정윤희 씨가 궁금해요. 네, 지금 인터넷에 정윤희 씨의 최근 모습이 찍힌 사진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정윤희 씨의 가장 최근 모습이래요. 자, 지금 약 10여 년 전 모습과 최근 모습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근데 뭐 10여 년 전 모습은 뭐 수십 년 전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많죠. 예. 정말 아름다우시고요. 최근 모습도 이렇게 어디 나뭇가지에 이렇게 가려져서 나와서 네. 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때 그 미모 그대로신 것 같아서 야 마음속에 저분의 모습을 아직도 담고 살아가야 되네요. 네. 아니 이렇게 가식이 없고 너무 소박한 모습이라는 실제 모습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요. 네. 정윤희 씨는 정말 봐도 너무 예쁘고 저는 세대가 이게 조금 뒤쪽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정윤희 씨는 너무 잘 알 정도로 그럼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왔던 CF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누면 그 예뻤던 모습 다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정윤희 예찬회를 지금 우리가 자 그때 광고를 네. 한번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나 마르님 본론 같아요. 화장품 광고입니다. 피부. 이야. 진짜 너무 예뻐. 빛나는 여인이 되세요. 치아도 어쩜 저렇게 이렇게 고르고. 지금 남성분들이 다 넋을 잃었습니다 지금. 네? 그 당시 영화 포스터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포스터들 한번 저 직접 보시죠. 자,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아, 저거 맞아요.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나왔다.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청춘의 덫. 야.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제목들이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입니다. 이게 시대 상황과 더불어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예. 어쨌든 80년대가 이제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예. 사회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방적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와 예. 새로운 권력이 그걸 좀 억압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지금은 뭐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인데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 셋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몰아가는 거죠. 아. 지금도 정치적 사건 뜨면 갑자기 아이돌 무슨 이상한 사건이 덥죠. 떠서 덮는다거나 예. 이게 음모론처럼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의 일환으로 트로이카 여배우들에게도 예. 노출과 애로적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은근슬쩍 권장이 되거나 용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게요.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 탑스타가 이렇게 벗고 나온다는 게 근데 저 시대에는 그게 다 가능했나 봐요. 거의 대부분의 탑 배우들은 아니, 벗고 나오는 거는 삼이자 선생님한테 일단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로틱하다 뭐 이렇게 갖고 우리가 상상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저걸 예술화한 거예요. 정말 예술적으로 봐준 거지 아 여인의 몸도 이렇게 아름답구나지 그걸 섹스 영화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지 그렇죠. 톱스타가 그래도 이 정도로 연기를 한다 그 차원으로 봐주면은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뭐 여기 이상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때 네, 나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나도 정말 그 벗은 영화에 많이 출연해 유혹을 하는 거 남성들을 김 사장 그러셨어요. 그리고 딱 벗으면 슈미즈, 슈미즈를 딱 입은 모습을 볼 때는 고리진 모습이 보여야지 그게 섹시하지. 고리 앉은 모습은 그 흉해요. 그건 슈미즈도 조금 이렇게 끈을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러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런 뭐 지금 에로 영화 하는데 나는 예술 영화에 많이 출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에로하고 성애물, 그러니까 포르노는 그 경계가 항상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몸 노출한 거를 예술성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당시 영화 제목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건 이게 한편의 작품적 비절이지. 한편의 시죠, 시. 굉장히 그런 제목의 영화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혹시 보신 분? 이 영화의 카메오 출연을 했던 사람. 그럼요. 어떤 역할이었어요? 짧게 있어 길게. 짧게 있어 길게. 근데 이렇게 에로 영화가 한동안 꿈을 이루다가 에로 영화가 어느 정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UIP 직배 때문에. 예? UIP 직배. 미국 영화. 예, 미국 영화 직배사 들어오는 거 네.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결국 열리는데 뭐 그 당시 뭐였죠? 나인 아프 위크서부터 투문정션. 센 게 막 나오는데 투문정션이라고 결정적인 거. 예. 하몽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와일드 오키드. 적나라하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출. 언어 이게 다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어디까지 실제 삶에 근접하고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느냐 항상 그 긴장 속에 있는 건데 어쨌든 80년대 새 트로이카들의 그 노출 아슬아슬한 노출 사실은 노출도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봉긋하게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그런 거 정도에도 사람들이 흥분을 느끼고 막 영화적으로 굉장히 몰두했었는데 그냥 발딱 다 보여주는 이제 미국 영화 앞에서 우리가 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 에로 영화 우리 이제 에마 부인 뭐 이런 거 전에 그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 그다음에 영자의 전성 시대. 아, 거기다 죽이는 거 있죠. 장미 씨가 겨울 여자. 아, 그게 60만 관객을 그때 돌파할 때 갖고 네. 엄청. 지금은 1,000만 관객이지만 그때 그렇죠. 60만은 대단한 거예요. 아, 그때 60만은 대단한 1,000만과 안 먹는 정도의 그렇죠. 극장 하나에서 60만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아. 정은우 씨가 그 예뻤으니까 스타가 됐지. 예. 만약에 나처럼 겸손하게 생겼으면 벌써 끝났죠. 왜냐면은 나도 이제 마당놀이 3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연기 잘하는 애들도 있고 연기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개 얼굴 예쁜 애들이 연기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고 싶어, 끝까지. 예. 그런데 겸손하게 생긴 건 내 고향이 어디냐,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 일단은 여자의 무기는 좀 예쁘고 봐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한때나마 그렇게 떴던 새 여자가 예. 어떻게 늙어가느냐. 예.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며 사는 숨겨져 있는 지금 얘기 중에 보니까 정윤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걸 느끼겠어요. 예. 그러니까 장미 씨의 살아가는 모습, 유진 씨의 살아가는 모습, 정윤 씨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때나마 스타는 그때만의 스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알려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럴 때마다 참 그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거는 네. 국민자가 드는 연예인들 네. 뭐 탤런트 뭐 국민자가 붙는 분들은 왜 그렇게 모든 국민들한테 인색한지 네. 네. 그 정윤희 씨도 국민들을... 이제 국민적 사랑을 받는 분인 만큼 경우가 되면 뭐 이렇게 연기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짧게라도 근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는 국민 탤런트였던 분 나름 조금의 그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정윤이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고 그 저 기자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이렇게 괜찮은 기자분들도 있지만 옛날엔 좀 약간 좀 안 좋은 기자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정윤이를 많이 추적을 해갖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혼한다더라. 그래갖고 누가 제일 친하냐 삼이자 우에서 살았잖아. 그래갖고 전화가서 여보세요 받으니까 저 혹시 저 정윤희 씨 이혼한단 말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벌컥 화를 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 27, 8년 전 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자꾸 건드립니까? 더 이상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는 게 얘를 위하는 거예요. 그 애가 결혼해서 사는데 왜 이혼하기를 바래요? 제가 따끔하게 혼내줬어요. 그래서 윤이 보고, 야, 너 행여라도 네 남편의 뭐, 안 좋은 거, 너하고 안 좋았던 때를 얘기하지 마라.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게 와전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keep quiet 해라고. 네, 이런 건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배우,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유명한 그 전설적인 배우들 가운데
일정 기간까지만 보여주고 이후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레타 가르보 아주 예 아주 유명했을 아주 꽃답던 나이 때의 그래. 나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내달라는 부탁이에요. 아, 그레타 가르보가 늙으면 다 추해지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제 아무리 미남 미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결국은 늙습니다. 예. 사람이 늙으면 왜 그렇게 추하게 늙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실망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왕년의 추억 속의 그 주인공으로만 인식해달라. 저는 기억나는 건 장미 씨는 옆에 계시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어려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장미 씨에 대한 루머요. 그래요. 뭐. 어느 대통령하고 네. 어째서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네, 그런 루머가 막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당대 배우들은 다 그런 게 한 번씩 다 엮였죠. 루머에서. 그러니까 뭐 누구의 아기를 갑자기 가져서 미국으로 갑자기 일부러 쫓겨났다가 네. 뭐 혼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루머들 참 많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진짜, 진짜 가봉 대통령 아이 낳았다는 것도 나중에 아닌 걸 확인됐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루머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 전 연예계 루머에 대해서 그래서 꿀뚝이 연기가 나는 거는 예. 뭔가 아궁이에서 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기가 지금 아궁입니다. 예. 불을 피워주세요. 불을 피워주세요.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거나 예. 또는 그 재벌? 정권가에서 나도는 것들은 예. 뭔가 조작된 그 사람 미워하는 세력들이 뭔가 음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조용한데 제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 뭐 어떻게 있다는 거는 거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그 추적해 가서 여러 건 경험을 많이 했는데 확인된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루머가 아니죠. 최고 권력자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되게 공개돼 있는데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좋아하는 배우는 항상 태연실 씨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잘하면 영분이 될 뻔도 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북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네. 남한 배우 좋아하는 사람으로 꼽은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십니다. 다리를 꼬셨어요. 그게 글쎄요. 그 사람이 그 영화나 그 연예인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신상옥 그 감독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그때 이제 그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이제 최은희 선생을 만나러 이제 갔다가 이제 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거기 들어갔대요. 집무실에. 집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아, 저 신 선생한테는 이 드라마 많이 못 받게 내리고 딱 트는데 그때 해필이면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저 삼이자 집단이 말이야 다 드라마 휘젓고 있어요.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 삼이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책에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명을 했죠. 저 좋아했다면 나도 얼마나 좋아. 누가 좋아했든 간에. 그게 한 25년 전 얘기죠. 예, 예. 예, 그때 나도 좀 젊음을 구가했었는데, 예, 그래갖고 아 이게 난 그렇게 자꾸 와전이 될 때마다 막 와전이었군요. 예, 아니 좋아했겠죠, 관심이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렇게 뒷얘기 많잖아요. 예. 뒷얘기도 많지만 뭐 증권가 찌라시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 전하고 인터넷 후하고 확실히 틀린 게요. 그전에는 찌라시 같은 데 돌아다니는 내용이 좀 시간상으로는 좀 뒤늦게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60, 70%는 믿을 만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 시대가 된 다음부터는 정말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예. 네, 진짜 정말 A부터 Z까지 다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가 돌고 돌면서 다시 루머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루머들 중에 기억나는 게 예. 그 하여튼 뭐 재벌인 어느 분하고 제이모 가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인데 예, 예, 예. 제이모 가수가 뭐 홍콩으로 가서 애를 낳고 들어왔다고 하더라. 예, 예, 예. 또 그분이 또 H모 여배우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예. 예, 아파트를 뭐 한 동을 통째로 줬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백화점 줬다는 소문도 있었죠. 예,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뭐 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대통령이 왔대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이모 탤런트가 이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이제 수발을 들는 여인으로 뽑혔는데 그 뒤로 뭐 까만 애기를 낳았대나.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제였던 거는 시모 재벌가에 비모 양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발표할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른바 터뜨렸어요. 예, 예. 잡지에다 터뜨렸는데 이 잡지 전량을 다 사가버렸어요. 어머나. 그리고 우리 쓴 사람하고 우리 스무사 사람들만 알고 그 책은 영원히 소각돼버렸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네. 지금도. 잡지 완판이죠.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내가 썼어요. 잡지 발행 불량 있잖아요. 불량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그 기사를 김도우 기자가 쓰셨어요? 한 달 전에 인기 연예인이었던 유망주였던 그 딸이 고급 아파트 촌에 방을 얻고 살는데 그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달 후에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뉴스고. 그래서 오케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마지막 유언을 한 녹음이 나와요. 테이프가 나와요. 예, 예, 예. 테이프를 들어보면 거의 시구절 같아.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려도, 딸가닥 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러니까. 당신일까 봐. 열어보면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뭐 그런 19절에 글을 남기고 그걸 녹음을 해놓고, 그 옛날에 뭐 그냥 그 뭐죠? 테이프로 해가지고 녹음했는데 해놓고. 선생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나 답답해서 오전.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저 아궁인 내 궁금한 걸 풀어주는 데인데 이거 풀어주러 왔다라 병 들어가면서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말해도 되잖아요. 선생님, 돈이 필요하시니까 얘기를 하세요. 돈을 걷어드릴게요. 왜냐면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됐을 거 마지막 인쇄 돌아갈 시간에 넘기고 그냥 빠지자. 그래서 마지막 기계를 돌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아침에 전부 다 실어가 버렸어요. 실어가 버리고 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이름 있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인 시절 조금 신인보다 조금 하여튼 상당히 유명한 CF 찍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CF 찍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모릅니다. 죽었고 또 죽은 사람이고. 아, 그럼 그 상대가 더 궁금한데. 아, 상대는 ABC. 그 말할 수 없죠. 예, 지금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사는 보통 A씨가 B씨와 관계를 맺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나마 내가 제인이 뭐 A양이니 뭐 이렇게 한 것만 해도 꽤 많이 밝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도 못 밝혀요. 지금 잡지 다 사간 얘기하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하여간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명한 목사가 해외에서 이제 우리 어떤 다른 여성하고 불륜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여성이 그걸 적나라하게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아주 부유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찍어서 내면 전량 사가는 겁니다. 전량. 그 세월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계속 사가요. 아, 지금도 계속 사가요? 예. 제목이 뭐예요? 말할 수 없겠죠. 없어요.